열 달째 멈춰 있는 나주 SRF 발전소의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찬반 양쪽이 토론에 나섰지만 팽팽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던 70대 노인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3년을 맞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한때 광주의 주력산업이었던 광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개발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체 연료, 즉 SRF로 가동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1년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부작용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찬반 양측이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오늘 만나긴 만났지만 결국엔 갈등만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옥 기자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장. 지역 난방공사 관계자가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여기저기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갈등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고형 폐기물 연료, 즉 SRF를 사용해도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걱정을 없애기 위해 투명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진짜 환경적 무해한지 검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주 시민들은 환경평가 기준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440여 톤의 SRF를 태우면 유해 화학 물질이 발생할 것이고 이미 지난 시범 가동 때도 일부 주민들의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다고 반발합니다. 게다가 나주 지역도 아닌 광주 등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SRF로 발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만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나주 쓰레기 몇 퍼센트입니까? 97%가 광주 전남 쓰레기입니다. 근접 원칙, 발생지 처리 원칙이 철저하게 재발표했습니다. 나주시가 추진하려는 공론화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나주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론화를 진행하게 되면 발전소와는 상관없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년 가까이 소송과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멈춰있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이러는 동안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800톤가량의 쓰레기는 모두 매립하고 있어 2068년으로 계획된 매립장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70대 할머니가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매일 등굣길에 나섰던 분이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76살 A씨가 관광버스에 치였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한창인 오전 8시 30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수학여행 간 학생들을 이곳에서 태운 버스기사는 교통지도를 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기사님은 못 박은 거예요. 서행을 한 거예요. 근데 부딪혔죠. 이제 약간 살짝 부딪혔는데 뭔 상황을 못 느낀 거예요. 그게 좀 더 가시 없죠. A씨는 평소에 인도안 쪽에서 교통지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에 주차돼 있는 수학여행 버스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보이지 않자 1차로 근처까지 나왔고 버스 아래에 있던 A씨를 미쳐보지 못한 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할머니가 동구에서 하셔야 되는데 요 밑으로 내려와서 애들 보호한다고 내려오셨나 봐. 근데 버스가 가다가 그 옆에 있으니까 못 보고 아마 안 깔린가 봐요. 숨진 A씨는 자치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난 3월부터 학교 앞 교통안전 지킴이로 일해왔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55살 이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3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일을 했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그리 후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00회가 넘는 공연과 100건에 달하는 축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지난 3년 동안 문화전당에서는 2,500차례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흥미롭고 창의적이고 그러면서 실험적인 그런 공연, 전시, 교육,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만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어린이 문화원과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하늘마당 정원도 새로운 문화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학과 무용 등을 매개로 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전당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평가와 질책이 대표적입니다. 6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억의 수입을 낸다는 것은요, 이 0점짜리 경영입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광주라는 도시 안에 섬처럼 머물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발전소로서의 전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요.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속에 문화전당은 앞으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고 전당장의 직급을 올려 적임자를 세워야 하는데 여기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광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전략이 시장에서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초고속 광통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올해 400억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인텔 등 해외 수출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인력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인력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별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지역의 광산업이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광주 광산업은 2013년을 정점으로 매출액이나 고용인원, 업체수 등 외형적인 몸집이 급격하게 줄다가 2016년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광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산 저가 공세를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 부품 생산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에 광융합산업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는 광주의 지역산업을 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종전에는 R&D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육성을 했지만 R&D 플러스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해외 마케팅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광산업이 법적 지원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는 장흥에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영정이 걸려있는 사당 해동사입니다. 장흥에 축사한 안 씨 문중에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1955년에 지었습니다. 국내 처음이자 유일한 안중근 의사의 사당입니다. 편핵해동 명호는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써 내려준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군에서 헌관으로 군수님께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장흥군이 안진군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해동사 일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에 70억 원을 투입해 체험교육관과 메모리얼 파크, 안중근 애국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념관이 세워지고 기념공원이 들어선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남진 장흥 땅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흔쾌히 내놓았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이 장흥 해동사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 건물에서 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3호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됩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 열린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8차 회의에서 원전 4호기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3호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호기 공극에서 발견된 그리스의 누출 원인을 찾기 위해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조사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교를 위해 출범하는 위원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이 출범과 함께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도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전남 지역 예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연내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 신안, 영암과 해남 등 전남 4개 군 가운데 2개 군과 집중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무안군 의회가 이전 반대 특위를 구성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예비 후보지 연내 선정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으로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주민 지원 사업으로 4,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일금고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담당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산구 금고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경쟁에 나선 농협과 KB국민은행 측에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광산구 금고 지정 담당 공무원 6급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금전 이익을 대가로 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겼는지 또 구청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밀석 필립에셋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에 결정됩니다. 광주지법은 비상장 기업의 장외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엄 회장 등 3명에 대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엄 회장은 최근 광주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을 세우고 국내외 항공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